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청주시청 앞 노인병원 노조 농성 천막이 9개월 만에 강제 철거됐습니다. 공무원과 경찰 1,500명이 투입돼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는데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청주시청 정문 앞 공무원 천여 명이 노인병원 노조가 설치한 천막을 에워쌉니다. 뒤늦게 도착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야, 지금 너 뭐 한 거야 지금? 행정 폐지평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받은 적이 없어요. 공이 트자 철거반이 투입되고 공무원과 노조원들이 곳곳에 뒤엉키면서 농성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철거 작업에 9개월을 버텨오던 천막은 30분 만에 철거됐습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청주시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책임을 노조에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이토록 고통 속에서 철거 노조를 연대하고 있는데 연합적으로 강행했습니다. 청주시는 분회장이 분신을 시도하는 등 도를 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행위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불법 행위도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즉각적으로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을. 노조는 천막이 없더라도 이곳에서 계속 시위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청주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기습적인 철거 작전에 들어가면서 노조와 극한 대립은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